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용감한 소년 다윗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이리 나와봐. 거인이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정쟁을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골리앗을 싸우겠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보처럼 놀리는 것에 화가 났어요. 넌 아직 어린 아이지만 저 골리앗의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데 다윗을 왕 사울이 말했어요. 제가 양 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야 가려고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머리에 쓰는 투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 갔어요. 골리앗은 겨우 살결이 붉으스레 하고 잘생긴 어린 다윗이나 오자 기분 나빴어요. 고작 맞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테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도 필요 없다. 다윗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매를 넣고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던졌어요. 쌩 하고 날아간 돌을 골리앗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어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블레셋 병사들이 쫓아가서 완전히 무찔렀답니다. 다윗아, 너는 정말 용감한 소년이구나.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네, 오늘은 자, 오늘은 용감한 소년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